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지난 앞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 여러 가지 우한폐렴이라든가 발생이라든가 이제 발생 그 코로나19의 그 이제 19의 발생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중국 내의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방적으로 동의보감에서 어떻게 그 적응을 했는지 온병에 대해서 온병, 열병 각 계절별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중국의 그 이번 코로나19 우한폐렴을 겪으면서 한방적인 처방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제 코로나19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치료약이 백신이 없죠. 이게 백신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균이 들어와 가지고 백신이 생기려면은 그 균을 배양을 해서 이것을 죽인다든가 약하게 해서 다시 건강한 사람한테 집어넣어 가지고 항원을 집어넣어서 이제 항체를 생기게 하는 것이 이 백신인데요. 이미 뭐다 돌아가지고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번 우리가 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살아남으면은 거기는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 그 백신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것을 건지지 못하면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기형 변종이 많이 생깁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변종 코로나가 온다면은 이미 그한그 백신은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알아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튼튼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평소에 운동을 해가지고 뼈와 근육을 그 단련하고 면역 저그 근력을 순발력이라든가 모든 기능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태음인들은 이제 땀을 좀 쫙쫙 내면서 하는 것이 몸의 열도 빼줄 수가 있고요. 소양인들은 열이 많고 급하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운동하면서 하체 운동을 하는 게 하체 운동을 하면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고 명상이나 단전호흡 같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이 부족하고 땀이 부족합니다. 땀이 나면 탈진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땀이 약간 스미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자기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인도 이제 하체가 약하고 다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리 힘을 위주로 운동하는 게 좋고요. 이제 태양, 또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잠을 못 잔다든가, 과로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짐으로써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 평소 질병이 없으셔야 됩니다. 감기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위장병, 피부병균과 같이 이런 것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몸에 힘들게 되죠. 그럼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치명적으로 전염이 된다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분, 허약한 사람,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 뭐 동맥경화, 뭐 등과 같은 간질환 등과 같은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전염이 안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른 자세. 지금 심장과 폐 쪽으로 특히 폐렴 쪽으로 많이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가슴이 굽어 있다든가 등이 굽어 있다든가 어깨가 좁게 이렇게 되면은 이 심장이 이 폐가 이제 많이 눌리게 심장폐가 많이 눌리게 되면은 이제 폐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폐가 많이 잘 순환되면은 이제 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라도 이게 견뎌내지 못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몸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제가 치명적으로 영향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슴을 펴가지고 심폐가 눌리지 않게 등이 굽거나 등이 굽은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을 항상 펴고 이렇게 펼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몸의 저항력, 면역 기능을 기르는 것은 이제 자연적인 식품, 자연적인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술, 고기, 뭐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뭐 인스턴트, 가공식품 이런 걸 먹으면 몸에 이제 탁한 기운이 흐르고 또 열이 많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 폐렴이 왔을 때더 열이 많, 염증이거든요. 폐렴이란 염증에는 술, 고기 뭐 이런 고열량의 음식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피하시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피하고 콩이라든가 생선, 야채, 통곡류, 그리고 해조류, 과일 등 자연적인 음식을 먹어서 이제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편해야죠. 과로한다든가 스트레스한다든가 분노, 긴장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제 몸의 저항력이,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안정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한다든가 단전호흡 같은 것도 상당히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과도한 성생활을 피해야 됩니다. 성생활.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동의보감 내경에도 정을 간직하지 못하면은 그 온병에 걸린다 그랬죠. 만약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이제 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력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정력이 아닙니다. 이게 한 방에서 정기신해 가지고 하초 부분 생명력도 만들어지고 온몸의 선천적인 원기의 근본이 되는 게 이게 정이거든요. 정력을 보한다는 게 이제 성기능을 강화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원천적인 힘을 그 보여준다는 것 개념의 그 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도한 성생활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 정력이 많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것이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정력과 많이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성생활, 그 동성애자가 많듯이 과도한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것은 이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에이즈에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또 이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부에서는 이제 이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약간의 그 에이즈 바이러스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에 정을 좀 많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재 중에 뭐 군긴단 같은 거 이제 선천적인 원기를 보하는 그런 거죠. 그런 약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각 체질에 따라서 이제 그 보하는 것도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폐 쪽을 많이 보호해줘야 되고, 소음인들은 소화기계 또 위장계통을 보호하면서 이제 그 몸을 정을 좀 쌓아줘야 되고, 또 이제 그 소음인,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장을 보호하면서 정력을 좀 보호해줘야 되고, 태양인 같은 경우는 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제 워낙 폐 기능이 강하니까 좀, 이번 코로나19에는 상당히 그 유리한, 그 질병에 잘안 걸릴 수 있는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재, 평소에 항생제의 남용을 피해야 되겠죠. 항생제. 항생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염증을, 균이 들어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건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제 아주 급할 때,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평소에 가벼운 병에도 계속 항생제를 복용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외부 병균, 세균에 대한, 균에 대한 그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항생제가 계속 와서 그 막아주니까 이제 믿고서 자신의 면역 기능이 퇴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기근과 같이 이제 그 백신이 없는 그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그 저항을 못 하는 거죠. 싸워야 되는데 싸울 능력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태평스럽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오니까 이제 당하는 건데요. 아니면 약 항상 이거 균이 들어오면 싸우고 이겨내고 싸우고 이겨내게 해서 이런 그 맷집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코로나19가 오더라도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면역 기능,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백신이 없는 약이 없는 상황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텐데요. 이런
때는 이제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날씨에 좀잘 적응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막그 동의방에 보면은 이제 추울 때 춥지 않고 더울 때 덥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환경이 좀 약간 변했을 때 어떤 기존의 그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많이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적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우거나 더울 때는 약간 춥게도 지내고 더울 때는 덥게도 지내서 이제 온실 속에 살아 그 식물과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이제 바로 이제 면역 기능을 기르는 방법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더 이제 한다면 이제 자기 체질을 안다면은 자기 체질에 맞게 건강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많고 제일 태음 이제 코로나19에 우한폐렴에 이제 가장 취약한 체질이 태음인 체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폐 기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태음인들이 좀그 불리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태음인들은 이제 폐 기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과를 하거나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좀아강그상 상대적으로 그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기에 걸린 마른 기저 이제 태음인들이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만성 기관지염, 코리단 이런 것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병이 있을 때는 이제 쉽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땀을 잘 내줘야 된다. 목욕이나 사우나 해서 운동을 해서 땀을 빼는 게 가장 좋으시고 그게 안 되면은 목욕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좀잘 빼주면은 순환이 되고 폐 기능도 많이 좋아집니다. 몸에 열도 빼고요. 그래서 이제 폐를 태음인들은 이제 땀을 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이 폐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일단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면은 이제 이 소고기를 그 성인병에 없던 소고기나 장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으시고요. 이제 뭐 한약재 중에는 뭐 이제 녹용이나 녹각, 맹문동, 천문동, 뭐 음양각 같은 그런 약재들이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오미자도 그렇고요. 오미자도 이제 폐를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서는 이제 그 폐를 보호하는 것,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건 콩이라든가 해조류라든가 버섯 같은 그런 음식들이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이제 폐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이제 호두, 자, 땅콩, 은행 같은 견과류, 그리고 도라지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취나물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폐를 보호하는데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땀이 좀 나면서 폐 기능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든가 이제 땀이 잘안날 때, 폐가 마른 기침을 많이 할 때는 이럴 때는 대구탕을 좀 약간 얼큰하게 먹는다면은 이제 땀을 나면서 폐에서 땀이 나면서 이제 가래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폐가 좀 건조한 마른 그 폐기가 이제 건조돼 있을 때는 이 대구탕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활달한 소양인들은 열이 많이 올라가죠. 열이 많이 올라가서 병이 많이 생기는데요. 가슴하고 폐 쪽으로 열이 올라가면은 이제 찬바람이 쐈을 때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화와열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명상이라든가 마음가짐에서 이제 계속 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대변을 잘 봐야 됩니다. 대변이 꽉 막히게 되면 바로 여기 머리 쪽으로 가슴하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변을 잘 보면은 대변을 좀 물르더라도 약간 설사는 거큰 문제는 없어요. 변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이제 열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이제 그 열을 많이 빼는데 좋습니다. 열을 빼서 이제 변비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좋은 음식이라면은 이제 돼지고기, 돼지뼈, 뼈 해장국 같은 것이 좋고요. 건강식으로는 이제 잉어라든가 보고라든가 해삼, 새우 같은 태양인도 그렇고 이런 것을 먹으면 이제 신장을 보여주는 그런 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기자 산수유, 숙기양 같은 한약재들이 이제 한약재로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 소양인들은 이제 그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신선한 과일 야채를 많이 먹여줬습니다. 해물류라든가 생선류 이걸 먹어서 이제 열을 내리면서 몸에 그 영양기능을 많이 하죠. 뭐 비타민 C도 먹여도 좋은데 이런 신선한 과일 야채를 먹으면 그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걸 충분히 먹을 수가 있죠. 또 이제 그런데 다이어트 비만하다든가 열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신선한 날배추나 오이 같은 걸 먹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녹두도 이제 열을 좀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름 과일, 열대 과일들, 수박, 참외, 메론, 파인애플 등과 같은 그런 약재를 먹으면 된거 여름과 몸에 열을 내려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이제 그폐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고탕을 보고탕을 약간 담백하, 맵지 않게 먹어도 이제 폐기관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과일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소양인들은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꼼하고 내성적인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양기나 기혈이 부족해서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잔변 기대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일단 다른 기능은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데 이제 소화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위장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많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양식이라고 한다면 삼계탕이라든가 이게 양고기나 염소를 된그 먹으면은 고기를 먹으면 좋고요. 성인병이 있다면 추어탕이나 민어가를 좀 담백하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약간 파, 마늘, 생강 같은 약간 그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기운을 강하게 하는 그런 매운 음식들, 파, 마늘, 고추, 생강 등과 같은 것과 또 카레 같은 거, 카레가 뭐 항상 카레만 먹는데, 카레는 저 실제적으로 인삼이라든 카레 같은 거는 뜨거운 성질로 소음인한테 가장 좋지만 소양인이나 태음처럼 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그 도움을 못 받고요. 오히려 열이 생겨가지고 더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가 당귀청국, 뭐 이제 황귀, 그리고 이제 파고지라든가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카레 같은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체질, 소양인이나 태음인들 열이 많은 사람들은 좀 오히려 더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한테 좋은 것은 이제 그 약간 매콤한 그 폐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생강이라든가 대추라든가 흰 파뿌리 이런 게좀 좋고요. 또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이제 인삼 황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폐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에 이제 생태탕이나 동태탕을 이제 얼큰하게 생강, 대추, 파뿌리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땀을 한번 쫙 내면은 폐기관지 도우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심하는 저들 쪽인 태양인들은 이제 기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들은 이제 기를 내려주는데 태양인들은 또 발산하는 기운이 많고 폐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다른 체질보다는 이제 코로나19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로한다든가 화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가 너무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화가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병이 더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을 잘 되게 하거나 소화 이 땀을 좀 자, 이게 좀 뭔가 이제 안정이 되게 그러니까 너무 발산되는 게 아니고 흡수돼서 밑으로 이제 내려줘야 되거든요. 흡수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인들은 소변을 잘 보는 것이 저를 잘 본다면 이제 이 흡수 기능이 발산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흡수 기능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으로는 해물, 새우, 조개 등과 같은 것 좋고요. 한약재로는 오가피라든가 미우동, 그리고 이제 오가피라 목과 같은 그런 것이 좋습니다. 목과는 이제 목과차나 이런 것들은 폐기관제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오가피는 이제 몸의 저항력, 면역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그 발연기침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붕어탕을 좀 담백하게 끓여 먹는다든가 찌개로 해서 먹으면은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한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이제까지 수천 년을 더 살아오면서 전염병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온병이라든가 열병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그런 동의보감이라든가 온병에 대한 여러 한의 서적들을 전달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번 그 사스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됐을 때 이제 그 한방적으로 대응한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마스크와 그손 씻기 등과 같은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 면역 기능 기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체질별로 체질에 따른 그 면역 기능 강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의외로 그냥 많이 강하고 전염력이 심하고 또 이제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살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자신의 면역 기능이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요즘 여러 가지 건강식도 많이 먹겠지만 면역 기능을 위해서 한약을 자기 체질에 맞게 먹는다면은 이제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주위에 한의원에서 보면은 이제 다니던 한의원에 가면은 이제 만일 한의원에 직접 가기가 대면하기가 어렵다면은 하기가 싫다면은 다니던 그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전화해서 이제 뭐 그걸 약을 처방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우한폐렴이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자신의 면역을 길러서 이제 잘 건강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